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서해안을 중심으로 전남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20cm 이상의 적설량을 기록한 무안을 비롯해 영광, 목포 등지에 많은 눈이 내렸고 내일 아침까지 3에서 8cm, 서해안에는 10cm 이상의 눈이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남해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으며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동안 쌓인 눈이 빙판길로 변하면서 크고 작은 눈길 사고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강풍을 동반한 폭설이 예상된다며 시설물 관리와 교통 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이 대설과 강풍 피해를 파악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욱 전남지사는 오늘 열린 대설 강풍 대처사항 점검회의에서 피해 현황을 파악해 농축수산 등 분야별 현장 지원을 신속하게 하고 시군과 협조해 도내 모든 도로에 제설 작업을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전남 지역 제설 작업에는 3,900여 명의 인력과 1,500여 대의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태원 유진 버스회사는 시내버스 연료인 천연가스 단가가 오른 것을 이유로 목포시에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인건비와 함께 목포시가 지원 중인 필수 운송 원가에 포함된 항목이라는 건데 목포시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버스회사 측에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그린 CNG가 태원 유진 시내버스에 부과하는 압축 천연가스 충전 단가는 올해 크게 올랐습니다. 2020년 600원에서 800원 사이였던 1세제곱미터당 가스 충전 단가는 이제 1,7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러한 가스 단가의 급격한 상승 때문에 목포 도시가스에 가스비를 체납하게 됐다는 게 태원 유진 측의 주장입니다. 최근에 뭐 여수에서도 한 10억 이상을 유가 인상분을 지원해 준 사례도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뭐 강원도 원주를 포함해서 다양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목포시에 지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인건비와 더불어 연료비는 시내버스 필수 운송 원가에 포함된 항목으로 목포시의 재정지원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목포시가 매년 원가 산정을 해서 변동폭을 감안한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보다 가스비가 더 오른 건 사실. 그렇지만 목포시는 태원유진 측에서 요구 중인 현재의 미납된 연료비는 혈세로 충당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채권이 발생해가지고 버스 회사에 어려움은 가중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시에서 버스 회사에 지원책은 없습니다. 결국 당장의 버스 운행 중단 사태는 태원 유진 경영진 측의 결단만이 유일한 해결책. 하지만 태원 유진의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버스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나마의 운송 수익도 얻지 못하고 있는데 이미 임금 2억 8천만 원이 체불된 상태에서 또다시 오는 20일 월급날이 임박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임금 체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 버스회사 재정 지원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악순환의 고리는 더욱더 복잡하게 얽힐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아련한 추억을 소환하기도 하죠. 30년 넘게 찍고 수집한 사진 수천 장이 모여 소중한 기록이자 역사가 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실한 섬과 나주로 오갔을 작은 풍선들. 1950년 영암 서면 강변에서 찍은 영산강 모습입니다. 마을마다 있었던 공동 빨래터와 목욕탕. 옹기종기 수다를 떨고 고단함을 잠시 잊었던 장소였습니다. 수레를 타고 투표장에 가는 노인들의 표정이 해맑습니다. 일제강점기, 노쇠 그릇까지 공출당하고 학생도 공동 작업장에 내몰린 시대 아픔이 빛바랜 사진에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아파트나 이런 게 조금 많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뭐 초가집이나 예,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지금이랑 다른 모습이라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새롭기도 했습니다. 와서 보시면 좋은 추억거리도 되고 또 이 어린이들한테는 좋은 공부거리도 되고. 이번에 문을 연 영암군 근현대사 사진 전시실에는 1,500여 점의 사진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부터 문화, 교육, 각 기관 읍면의 변천사까지 지난 100년의 시대 변화상을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90년도부터 이거를 사진을 촬영을 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3년 전에부터 이제 이 사진을 수집을 했습니다. 사진 속 시간은 멈췄지만 한 장 한 장 이어지고 모아져 보장의 발자취이자 역사가 됐습니다. 백발의 노인들에게는 옛 추억을, 젊은 세대에는 시간 여행이란 값진 선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경찰청은 농민들을 상대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기 행각을 벌인 31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고령의 농민들에게 접근해 태양광 발전시설로 고소득이 보장된다고 속인 뒤에 17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